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우리 법사위원들이 같이 오늘 정론관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주광덕 의원이 대령부 질문 과정에서 그 조국 장관 부인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질문 과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주광덕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딸의 성적표 그리고 서울대 인턴의 증명서 내용 컴퓨터 안에 있던 압수된 컴퓨터 안에 있던 문서의 내용 등등의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팀장과 장관이 통화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내용은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그리고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과 부인이 이야기했을 리가 없는 마당에는 수사팀의 누군가 야당 의원에게 주광덕 의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사청문 과정과 오늘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수사팀에서 특정 야당 의원과 수사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사상 이렇게 일일이 야당 특정인에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장과 서울중앙검사장과 그리고 검찰총장은 수사팀에 누가 특정 야당 경우가 사사건건 일일이 공유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방금 이야기한 그 통화 과정에 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장문 발표랑 다르다는 것이 방금 있었던 이용주 의원의 질문과 조국 장관 답변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이용도 의원 질문에서 본인도 그것이 일반적 검사들 기대에 비춰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한 것 같아요. 금방 이용도 의원 질문에서 그러면 의원님들 그렇게 당에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100%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